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구일본 프로리그를 미리 보는 시간 라인업 매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의 박세현이고요. 구원 말씀의 임성춘 그리고 유병준 해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경기 CJ전과 MBC게임 프로토스와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이제 정규 시즌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몰아칠 때 확실히 몰아쳐서 상대방의 기세에 완벽하게 무너뜨려야 돼요. 예, 또 이 라인업 네. 매치에서 강팀도 출전을 하고 또 강한 선수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또 그 선수들을 받쳐줄 만한 그 선수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네.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그렇죠. 낮 경기 살펴봤을 때는 뭐 에이스급 선수가 나왔는데 정말 힘없이 무너진 그런 결과가 나왔죠. 최근 들어서 신예 선수들이 반란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그런 신예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렇죠. 그런 진주를 밝혀내는 네. 게 그런 게 라인업 매치에 정말 네. 뭐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NC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죠.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네. 네, 조금만 기다려야 프로리그가 시작되니까 그 전에 정말 팀 완전히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네. 물론 이 경기력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라인업이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한 명만 잘하면은 프로리그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저 두 명, 세 명을 갖춰야 돼요. 예, 뭐 두 명, 세 명. 예, 그 숫자를 넘어가서 네 명, 다섯 명까지 확실한 그런 주력 카드를 예, 뭐 갖춰놓는다면은 2년, 3년이 네. 지나도 진짜 그 팀은 그 우승권에서 그렇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네, 네. 오늘 CJ의 저그라인 하면은 저그라인 12개 구단 중에 뭐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뭐 A가 아니고 뭐 트리플 A를 줘도 네. 정말 부족할 만한 그런 CJ의 저그라인인데 뭐 계속 요즘에는 뭐 우승권에 가깝게 간 선수들도 많았고 그리고 네. 뭐 프로리그에서 엄청나게 성적 거둔 선수들도 많았고 칭찬을 해도 부족한 CJ 저그라인입니다. 그렇죠. 성적만 살펴봤을 때 등급 A입니다. 승률이 60% 육박하고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 12개 저그 중 3위 등급 A 정말 네. 최고의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CJ가 참 좋은 성적을 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정말 뭐 최고의 자리에 오른 건 아니지만 뭐 이 정도면 아주 괜찮은 편이죠. 그렇죠. 뭐 김정우, 마지훈, 한상봉 선수가 개인전 라인업을 이끌고 있고 권수영과 신동, 김민호, 한두열 선수는 지금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뭐 김정우, 마재윤, 한상봉 이 세 명의 선수가 5할 승률을 가까이 네. 넘어가면서 특히 김정우 선수가 최고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CJ 저그는 최고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밑에 이 세 명의 선수를 받쳐줄 만한 선수들의 이 경험이 아직 적다 보니까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2군 평가는 성적 보십시오. 뭐 16승 3패, 17승 9패, 9승 5패. 정말 강력합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예. 워낙 강력한 저그에다 이렇게 신의 라인업까지 기가 막히게 갖춰줬으니까는 더욱더 기대가 되네요. 네, 뭐 MBC 게임 프로 토스 라인은 뭐 최하위급이에요. 아, 12개 구단 중에 9위죠. 네, 시등급의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원래는 되게 잘했습니다. 뭐 박주호 선수, 김재현 선수 잘했었는데 기복이 좀 심해요. 네. 네, 그만큼 기복이 심하다는 얘기는 희망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못했을 때도 있지만은 지금부터 또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잘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여기 쏟아부어서 그렇죠. 발전해 나가야 되겠죠. 확실한 에이스 카드가 없습니다. 김재현 선수가 지금 활약을 계속하고 있는데 승률 면에서는 뭐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은 아니고요. 박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전기를 못 잡고 있어요. 이제는 예, MC게임 히어로 하면 박지호 선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11승 13패의 성적은 박지호에겐 어울리지 않는 성적이죠. 네, 박수범 선수 0승 2패, 장민철 선수는 1승 2패, 2군 평가전 11승 8패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에서 정말 신예 박수범, 장민철 선수의 역할이 네.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오전으로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로드런너 매치포인트 아크로 은빛나게 심판의 날 순서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MBC게임 입장에서는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프로토스 라인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갈고 닦고 있다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네. 한때 그 거의 뭐 정상의 다리나 마찬가지였었던 프로토스였습니다만 네. 지금 좀 아쉽습니다. CJ 신의 카드를 사용합니다. 신동원 선수를 전면에 배치해놓네요. 네. 뭐 2군에선 거의 이재동이죠. 네. 16승 3패에 네. 그냥 3패입니다. 3패에 아주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이 신동원 선수인데 이 0809 프로리그에선 단 한 번 출전해서 1패를 당했습니다. 이때 이 박종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이 신동원의 그런 진가를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오늘은 좀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2군 평가전 내에서는 뭐 최고의 선수단의 평가를 받고 있고 과연 오늘 이 무대에서 1승을 성취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또 한 명의 선수 MBC게임에서 어떤 선수를 내보낼지 뭐 여러 가지 장의 프로토스가 박수범 선수 머리 완벽하게 밀고 나왔네요. 완전 제 박수범 예. 이미지거든요. 그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지금 박수범 선수입니다. 0809 시즌에 두 번 출전했지만 아쉽게도 2패만 있거든요. 네. 그런 아쉬움을 여기서부터 달 해야 됩니다. 옛날 시절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이제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박성호 선수 확실하게 마음 먹은 대로 그대로 바로 경기에서 녹여주면 되는 겁니다. 네, 오늘 MBC게임 선수들에게 물어보니까 가장 기대되는 선수 박수범 선수가 혼자서 정말 대형상으로 칠 거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럼 내적인 부분을 떠나서 외적인 부분에서도 네.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할 만한 그런 헤어스타일이네요. 그렇죠. 자, 경기 준비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1세트 대결 바로 가겠습니다.
2004년 대결입니다. 강력한 CJ 저그라인에서 신동훈 선수를 추격하는데 신동훈 선수 2군 평가전에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박수범은 신동훈 선수 완벽하게 막아내야 돼요. 1세트 경기 로드런너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11시 박수범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신동원 선수는 5시 위치에 있죠. 신동원 선수는 2군 평가전에 16승 3패 성적을 거두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많은 선수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어요. 가능성 있는 신에다 시즌2의 저그라인을 이끌 새로운 선수다라는 평가를요. 아무래도 명가답게 아주 좋은 선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신동원 선수가 시즌의 저그라인에서 한 축을 자기가 책임지려면은 지금 워낙 잘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그 선수가 그렇죠. 더욱더 잘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출전기를 딸 수 있고 경기를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목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대동 선수급의 그 정도 실력을 이번 경기에서 보여줘야 돼요. 예, 뭐 2군 평가전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방송에서 그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묻혀져 있던 그런 경기력을 방송상에서 보여줘야 되겠죠. 네. 박수범 선수는 이번 라인업 매치를 위해서 머리를 빡빡 깎고 나왔거든요. 그만큼 각오를 다지고 이번 경기에서 박수범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이 네. 마치 데뷔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박수범 선수 경기에 그렇죠. 한다고 지금 아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네. 완전히 대기실에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눈빛과 다른 몸동작으로 네. 여러분들에게 멋있는 모습을 선보이겠다. 이렇게 아주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박지호 선수와 김재현 선수가 프로토스 라인을 이끌고 있는데 이것은 부족하다. 내가 이제 직접 전면에 나서야겠다는 각오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또 이 5시와 11시 간의 관계는 다른 지역 간의 그런 관계와는 조금 다른 게 가장 멉니다. 예, 가장 먼 만큼 이 프로토스가 초반 그 압박 라인업 매치에서 굉장히 아쉬웠던 것이 저그의 그 초반 러시에 무너지는 프로토스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광경은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다행입니다. 시즌2의 저그 라인이 강력하기 때문에 주전 멤버로 이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수를 끌어내려야 되는데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매치에서 정말 딱 열심히 하는 모습 네. 보여주고 승률면에서도 정말 계속해서 끌어올려야지만 출전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신혜 치곤 잘했네. 뭐 신혜인데 뭐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이런 얘기 가지고는 진짜 네. 표시도 안 납니다. 진짜 그렇죠. 확실히 나가서 뭐 10연승 뭐 20연승 뭐 요 정도는 해줘야지 네. 김정우도 있고 또 한상봉도 있는데 그중에서 표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정우 선수가 잘 나갈 때는 정말 뭐 12연승 13연승 계속해서 찍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프로리그 무대에서 예, 뭐 승리라는 그 맛있는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예, 배가 불러지면 안 되겠죠. 네.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한마디로 뭐 식충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식충이요. 네,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이셨어요, 식충이. 네. 아, 뭐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지만 네. 강력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닥치는 대로 가지고는 네. 그냥 보통 선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닥치는 대로 승리를 따내야 되겠고, 예, 박수원 선수는 예, 좋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쓰리 해처리를 펼칠 수 있을 만한 곳으로 미리 가서, 깨트려 찍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한 방, 한 방, 딱 한 방인데. 그렇죠. 네, 그래도 이런 식의 뭐 자원 피해를 주는 것도 박수원 선수가 초반에 집중력을 잘 발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야, 여기까지. 네, 체력을 리필했어요. 예. 예. 돈 주고 리필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어차피 네, 해처리 예. 하나 더 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옆에다가 해처리를 신경 쓰지 않고 지워버리네요. 그렇죠. 예. 영원히 쌓을 수도 있어요. 예, 뭐 해처리 4개, 5개 지워놓고 시작을 하는 저그가 요새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진짜 저런 견제 받으면 진짜 답답했을 거예요. 보통은 확장을 2개 가져가고 나서 뮤탄을 뽑든 뭘 뽑든 운영을 하면서 해처리를 늘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좀 뭔가 좀 바뀌었죠? 그렇죠. 신동원 선수의 스타일 많은 분들께 또 궁금해하실 거예요. 상당히 공격적인 스타일입니다. 네. 공격할 땐 공격하고 또 운영할 땐 기가 막혀 운영을 합니다. 네. 초반에 공격을 시원하게 들어가서 이게 막히면 거의 이제 안 된다. 그렇죠. 왜냐 뭐 아니면 도니까 이런 예.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우리 신동원 선수 같은 경우 네. 정말 초반에 공격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운영으로서 그걸 극복하고 뒤집는 네. 그런 매력을 가진 선수가 바로 신동원 선수입니다. 신인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인내력이 좋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그렇죠. 예. 것도 중요합니다. 예, 너무 또 참지 못해서 무리한 공격을 하다가 그냥 혼자 걸려, 예, 그냥 발이 걸려서 넘어져 버리는 네. 안타까운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대 안 돼요. 지난 경기를 되돌이켜 보면은 이 프로토스가 초반에 뭐 아무것도 못해보고 그냥 좌올링 히드라에 그냥 무너진 경기가 많았거든요. 자, 어느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뭐 초반에 상대의 체제를 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박수범 선수예요. 야, 좋습니다. 예, 뭐 저 프로보로 보면서 캐논의 개수. 예. 수비에 그 얼마를 투자할까를 결정하는 것인데 보세요. 캐논 하나입니다. 하나. 네. 없어요. 아무것도. 그만큼 그렇죠. 또 발전 상태가 발전 상황이 지금 좋다는 빠르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이 프로모가 계속 정찰을 해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야 아주 야 예, 좋습니다. 박수만 선수 역시 와. 머리를 확실히 깎고 나온 그 이후부터는 예. 이 선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번 라인업 매치를 위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정찰을 통해 상대방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어요. 스파이어 태클을 올리고 있는 신동원 선수. 야, 이런 게 전부 다 뭐 능력이에요. 본진 들어갔다 예. 본진 예. 찍고 나갔는데 체력이 거의 달질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만큼 지금 컨트롤이 좋습니다. 박수현 선수. 빙글빙글 돌려주면서 빈틈을 노려갖고 또 안쪽을 다시 한번 또 들어갑니다. 이야 드론이 나오는데 무시하고 들어가요. 예, 무시해야죠. 예. 자, 좀 들어가서 살펴보고요. 물론 저걸링을 많이 뽑은 것은 아니지만 이건 분명히 박수현 선수가 초반 집중력이 지금 좋고 컨트롤 잘하고 있다는 네.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레어 테크 올라간 것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3회 처리 체제. 네, 뭔가 특별한, 뭔가 다른 점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편안하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박수현 선수. 히드라 리스크 10까지 확인을 하죠. 네, 처리 5개까지 지금 확인을 합니다. 네. 자, 추가 해처리 완성된 것까지 박수범 선수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일단 앞마당의 가스도 저거가 좀 늦었고 해처리 다섯 개 뭐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초반에 무탈보다는 일단 네. 히드라를 먼저 사용하겠다라는 신동원 선수의 의도가 있네요. 자, 뭐 이번 그 에그에서 어떤 유닛이 나오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게스 채치가 늦어도 원래 갑자기 막 뮤터를 뽑아버리는 그렇죠. 네, 상황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봐야 됩니다. 꼭 확인해야 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네, 대충 네. 짐작해서는 오히려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가 나오는지 지켜봐야죠. 내려가서 지켜보고 있는 박수범 선수. 오, 얀, 2개까지는 잡을 수 있겠는데요. 자, 챔버 체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박수범 선수가 지금 꽤 잡고 있어요. 네, 스콜지가 바로 나오지 않으면요. 궁깁니다. 예. 자, 스컬지! 아이고, 지금 깨끗이가 아니죠? 야, 이거는 못 보고 있었습니다. 박성훈 예. 선수가. 다른 지역 컨트롤 좀 하고 있었네요. 자, 세 기가 한 기를 격추하고요. 살린 한 기는 지금 뒤쪽으로 빠지고 있죠. 게이트 늘려주고 있는 박수범 선수. 예, 뭐, 앞마당 가져간 이후에 질러 숫자를 늘리면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네. 일단 발전을 시켜놓고, 그 후에 질럿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악한 체제까지 지금 갖추고 있는데요. 자, 박수범 선수가 정찰을 통해서 신동원 선수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파악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커져 가면서 신동원 선수가 혹시나 모르는 또 갑자기 나온 또 무탈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지금 계속 활동적으로 커져를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커세어는 거의 뭐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큰 역할, 그러니까 뭔가 오버로드를 많이 잡는다거나 할 수 있는 지금 상태는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체질을 전환해서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네. 이 저그이기 때문에 코세어는 계속해서 살아남아서 네. 봐야 됩니다. 역시 에그의 병력이 찍혔죠. 그 주인공이 지금 찍힌 그 에그의 병력인 네. 것 같은데요. 자, 확실하게 봐야 된다. 아크란 게 아래쪽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상당히 꽤 길어요. 자, 바로 나오지 않고 지금 꽤 걸립니다. 히드라예요. 예. 예. 소수 스커지 그리고 드론을 계속 뽑아내다가 히드라를 한 마리 쫙 뽑아내니까 그렇죠. 이제 진짜 막 무지막지하게 나오겠네요. 네, 이제 템플러도 많이 이제 보유를 이제 어느 정도 해 놔야 됩니다. 아칸 합체가 아니라 이제 템플러 어느 정도 보유하면서 러시 타이밍도 잡아보고 네. 나가면서 프로토스가 두 번째 멀티까지도 네,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겠죠. 완료가 됐습니다. 하이테크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박수범 선수거든요. 아칸까지 보유한 상황이에요. 히드라 위쪽으로 올라서고요. 질럿 나오고 템플러까지 보유할 수가 있는 박수범. 지금 커세어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상대방의 병력 움직임, 병력 뭐 숫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죠. 네. 히드라 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신동원 선수. 예, 정찰 능력은 정말 최고네요. 잘하고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큽니다. 지금 챔버가 하나 더 지어졌다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네. 네. 완벽한 지상군 체제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힘싸움 한번 제대로 해볼 생각을 하고 있는 신동원 선수의 의도를 박수범 선수가 알아차렸어요. 네, 한 바퀴 다 돌면서 지금 상대방의 의도를 지금 완벽히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네.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박수범. 지상 경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죠? 템플러를 좀 더 추가해서 두 번째 멀티를 박수범 선수가 성공을 하면서 예, 경기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커세어를 떨구고 있는 신동원. 예. 하지만 다 봤어요. 지금 상황에선 질럿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예, 드라군의 숫자 러커가 딱 나타났을 때 옵저버와 드라군 그리고 템플러가 함께 보유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네. 시간을 좀 시간이 그리 많은 건 아니니까 그럼 뽑아놔야 되겠습니다. 자, 3회 처리에서 추가로 1차례 하나 더 늘리고 있는 신동원 선수인데 저 운영이 특기라고 했거든요. 공격적인 성향으로 몰아친 이후에 운영 체제까지 좀 잘 넘겼어요. 잘 뽑아놨고 지금 히드라도 꽤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아빠가 가면서 마스터는 두 번째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아직까지 지금 템플러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는 박수환 선수입니다. 지금 질럿과 아칸 위주예요. 이렇게 판단을 잘해야 되죠? 네. 템플러는 지금 확인, 양쪽으로. 딜러 숫자가 많긴 하지만 템플러가 없는 상태의 싸움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 히드라가 신이 나죠. 그렇죠. 템플러가 없는데. 게다가 두 번째 먼저 준비를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럴커 나온 상황이라면은, 예, 약간 이제 프로토스가 이후에는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또 저 한시,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두 번째 확장을 가져갈 만한 지역에서 한시 위에 뭔가 시화구가 돼 있긴 돼 있었는데 그게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자, 4시 쪽은 프로부정사를 통해서 발견을 하고요. 포에철의 의도까지 지금 네 번째 확장인 의도까지 알아차렸어요. 예, 이 정도로 뽑아냈다는 것은 두 번째 먼저 급하게 하는 것도 급하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모아서 한 방에 치고 나오면서 적어도 저거의 멀티 하나는 견제를 주겠다 이런 생각 지금 갖고 있거든요. 드라군이 많은 건 좋습니다만 그 하이템플러의 그 모습이 안 보입니다. 한 기밖에 안 보였었거든요. 네. 차라리 템플러를 좀 빨리 추가해서 두 번째 멀티를 먼저 하는 게 낫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일단 박수범 선수는 아주 독하게 병력을 지어 짜냈습니다. 그렇죠. 네. 뭐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아무래도 저 다리 쪽을 잡히게 되면은 다른 쪽 그 나가는 돌아서 나가는 길이 있다 하더라도 좀 답답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네. 다치기 전에 먼저 나가서 좋은 자리를 잡겠다라는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예, 보통과는 약간 다른 운영을 박수원 선수가 했다라면 정말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병력을 많이 뽑아 놨을 때 저 병력까지 뭔가를 해야지 그냥 저 병력 그냥 많이 뽑아 놓은 상태에서 그냥 무난하게 두 번째 멀티 하면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렇죠. 그런 운영이 됩니다. 신동 선수가 지금 4시 확장기지 올리고 있는데 지금 박수원 선수는 확장기지 포기하고 병력을 집중했어요. 공 위협까지 지금 했거든요. 네, 여기서... 자, 저 드랍이가 템플러가 지금 안 보여, 템플러가. 네, 서로 그 손해를 싸우면 프로토스가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예. 좀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싸우면서 템플러 지금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멀티도 못했는데 멀티도 못하고 병력을 다 지어 짜냈는데 센터에서 주도권도 잡지 못한다라는 것은 정말 프로토스에게는 정말 절망인 상황인 거죠. 그렇죠. 확실하게 몰아친 다음에 상대의 병력 수를 줄여야 되는데 이 타이밍도 놓치게 되면 지금 신동원 선수 잘 먹고 있기 때문에 물량 면에서는 뭐 뒤질 수밖에 없어요. 네. 자, 모아놓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앞발을 넣고 있는 신동원 선수입니다. 예, 이 드라군을 하이템플러보다 먼저 대량으로 뽑아놨는데 지금 하이템플러가 이제 추가된단 말이죠. 이거는 손해를 본 겁니다. 자체적으로 잠깐 말이죠. 잠깐 더 확실하게 이 다리 쪽을 점령을 해야 되는 박수범 선수거든요. 자, 살짝 뒤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만 지상병력 손해도 있어요. 아, 지금이라도 이쪽 쪽에 아직 멀티를 좀 못하고 있는데 네. 멀티를 어떻게라든 지금 해야 되거든요. 10시에 지금 확장 기준을 가져가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템플러를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이쪽 쪽으로 멀티를 지금 선택을 했네요. 그럼 무조건 여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 템플러 숫자가 지금 많이 부족한데 예, 이런 싸움 없나요? 예, 엄청난 상황인데요.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예, 이 지상병력이 이렇게 녹을 병력이 아니에요. 이 라인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확장 기준 그냥 날아가죠. 예. 자, 템플러 왔습니다. 한 개. 예. 예, 템플러가 없이 이 질럿과 드라군 아칸만으로 저그를 제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이미 그럴 만한 시기가 지난 상태. 와. 즉 물량과 그 순수 물량 싸움에서는 프로토스가 이길 수가 없었단 말이죠. 템플러가 있는 상태에서만 싸웠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죠. 자,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박수범 선수인데 신동원 선수 확장기 지금 완벽하게 지금 파괴를 하고 있어요. 네, 타이밍 계산을 약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수범 선수가 그 타이밍에 내가 나가면 분명히 센터를 밀고 적을 멀티를 하나 밀 수 있겠다라는 판단 지금 하고 있었던 것 네. 같은데 잘못된 계산이었어요. 훨씬 더 많은 적을 병력이 나와 있었죠. 그렇죠. 다수의 럭커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병력을 막으려면은 다수 템플러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확장기지 10시 쪽이 파괴가 됐고요. 아, 좀 네, 아쉽긴 아쉽습니다. 뭐 이 템플러를 건너뛰고 예, 뭐 드라군을 뽑은 이유 분명 있었겠지만 그 타이밍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약간의 차이거든요. 네. 그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조금만 더 이 박수범 선수가 원했던 그 시기의 싸움이 일어났더라면은 이런 결과가 아닌 예, 프로토스가 두 개의 확장을 가져가는 예,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이 됐었겠죠. 네. 자, 안쪽으로 와 앞뒤로 제재 경기 끝났습니다. 시즈의 신동원 선수 이분 평가죠. 최강자답게 여기서 노련한 모습 보여주면서 1승을 선취했습니다. 야, 이거는 네 박수원 선수의 실수가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신동원 선수도 깨끗한 운영 네, 마지막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들어가는 기가 막힌 운영 상당히 좋았었는데 박수원 선수가 원했던 타이밍에 나갔던 그 병력 싸움에서 정말 얻어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멀티도 못하고 그냥 밀려버렸어요. 네, 상대방 체제를 확인하고 지상 병력으로 상대
상대방을 압도했던 신동원 선수예요. 예, 뭔가 색다른 준비를 한 쪽은 분명히 박수범 선수였습니다. 뭐 템플러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원래 저그 상대로 프로픽스의 그런 기본 작전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사용 안 했다는 것, 드라군의 세를 좀 더 빨리 보강했다는 것은 뭔가 준비된 것이 있었는데 아쉽게 오늘 못 보여줬네요. 네, 1세트 대결에서 먼저 신동원 선수 승리를 따냈습니다. CJ의 저그라인이 먼저 선취점을 가져간 상황에서 2세트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오게 될지 잠시 후에 지켜보겠습니다.